돈이 되는 시장 새끼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급등락 새끼입니다. 비덴트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하죠. 28%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빗썸 인수설로 상승력 보여줍니다. 성우 하이텍이 13%까지 올라갔는데 현대차 그룹 관련 이슈고요. OCI도 역시 살펴본 종목 9%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성우 하이텍도 뭐 들으셨을 텐데 좀 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종목을 고른 이유는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일단 추세에서 조금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아이오닉 6 관련돼서도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내 이제 뭐 선전한 게 좀 그런데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늘릴 예정이고 관련해서 지금 배터리팩 서비스, 배터리팩을 이제 제조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립하고 하는 부분들을 업체들이 이제 선정하고 있는데 예. 추가 선정 업체로 지금 성우 하이텍을 선정을 했고요. 성우 하이텍은 원래 이제 그 현대차 관련 부품주로 되게 주목을 받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이제 범퍼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범퍼 보면 자동차 범퍼 안에 들어가 있는 충격 흡수제를 좀 만드는 어떻게 보면 범퍼의 뼈다귀, 예, 뼈대를 만드는 그런 예. 예, 회사인데. 그걸 이제 주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많이 납품했던 회사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약간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관련 이제 회사들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서현이화라든지 덕양산업 이렇게 기존에 이제 가솔린 중심 뭐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의 부품을 많이 납품하던 업체들한테 새로운 일거리들을 주고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지금 뭐 BSA라고 해서 배터리팩 생산 관련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정됐다, 추가로 선정됐다는 뉴스로 해서 호재가 없는 상황이고 선정됐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현대차 그룹의 호실적이 좀 뭐 뒷받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난주에 이미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 다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호재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빨리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선정됐던 세방전지라든지 세종공업, 뭐 예. 서현이와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도 오늘도 올라오곤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주가였는데 지금은 좀 뭐 탄력을 좀 많이 받는 이유는 앞에 이제 그 회사들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러면 더 이어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방 산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신모델도 계속 나올 거고 그럼 이 업체들 계속 왜 더 선정하냐? 그만큼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생산량을 늘릴 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제 기술도 이제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지금 뭐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 굉장히 큰 추세 하락을 이어가던 이제 성우 하이텍입니다. 작년 1월이죠.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이제 줄기차게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오는 선에 어떻게 보면 이 추세를 뚫고 나갔다라는 점. 예, 요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좀 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제는 더 빠지기보다는 이 추세를 잘 뭐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한 7,300원대까지도 한번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업황이 또 안 좋아지면 손절은 한 4,100원으로 짧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성우 하이텍 오늘 20%까지 슈팅 나왔었다가요. 지금 윗꼬리는 조금 달고 있습니다. 13.8%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5,560원의 흐름이고요. 목표가 7,300원, 매수가는 5,400원, 손절라인 4,1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수급세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방전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팩 생산업체 선정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오늘장 슈팅 나오고요. 한온시스템이 2%대, 두산 퓨얼셀까지도 3%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오늘 뭐 사실은 좀 많이 소외됐던 종목인데 작년 뭐 한동안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가 많이 예. 빠졌던 두산 퓨어셀인데 수소 얘기가 요즘 갑자기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쏙 들어가면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이고, 예. 이게 뉴스화가 안 되고, 이제 뭔가 이슈화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물밑에서는 계속 지금 수소 발전 관련된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에 뭐 원자력 뭐 얘기도 많고, 풍력 얘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얘기도 많은데, 결국에는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화석 에너지 비율은 점점 줄여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신재생을 늘려야 되는데 신재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수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발전 기술을 또 잘 갖고 있는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히 계약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성장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실적이 눈에 띄게 시가총액을 퍼포먼스하거나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예. 부담이 있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또 주가가 뭐 그 예전에 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발전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주식은 어차피 보면 바닥은 이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기술적 반등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면 뭐 3만 8천원대 중반, 뭐 많이 올라가게 되면 4만 1천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뭐 짧게 끊더라도 사실은 한 3만 3천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부발전과 450억짜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 상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좀 나와 있어서 뭐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하반기나 연말쯤에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관련돼서 수주가 좀 대폭 늘어날 거다라고 지금 하는 전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유심히 이렇게 바닥에 도는 종목들 좀 보시다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언론사에 단독으로 좀 나왔던 보도긴 합니다. 네. 27일 본계약 체결을 좀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외국인 기관 오늘 양매수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4거래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장 그래도 한 3, 4%대 슈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본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을까요? 일단 이제 큰 그림으로 사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사실 수소밖에 없거든요. 이제 수소 아니면 ESS 이제 저장 장치인데 예. 이 ESS 저장 장치는 사실은 폭발 사고도 많이 났지만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배터리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죠. 예. 한마디로 ESS라고 하지만 그냥 큰 배터리 저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건데 예. 전기를 전기로 바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그 전기 남은 전기를 가지고 뭐 물을 분해해서 수소로 전환을 하면 오히려 보관도 더 용이하고 그걸 가지고 발전할 때 필요할 때 꺼내 쓰기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화석 연료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긴 했지만 지금 뭐 전 유럽 지역에 엄청난 폭염으로 인한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뭐 아프리카까지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상 이변에 대한 관심이 아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 이쪽으로 기상 이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유럽 중심으로 한번 논의되면서 한번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이게 추가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 뭐 오늘의 이제 뭐 사실은 OCI 급락 이런 것도 보면 중국에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써서 예. 만들고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는 어차피 드라이브는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퓨얼셀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소 쪽이 지금 워낙 테마를 잃었다가도 빠르게 좀 순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봐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산 퓨얼셀 작년 11월 말에도 54,600원이었던 흐름 오늘장은 3%대 31,150원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테마 새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블록체인 쪽 앞서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죠.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도 역시나 0.7%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쪽이 오늘장에 좀 빠지는 흐름이네요. 자, 테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가상화폐 쪽 다들 근데 분석하실 때는 약간 단기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 부품 쪽도 그렇고 어디 쪽을 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건설기계는 좀 약간 꺾이는 분위기고 예. 그다음에 지금 가상화폐 쪽은 사실은 뭐 비덴트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왔죠. 블룸버그가 얘기했지만 예. 사실은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뉴스 전까지는 아마 좀 뭐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로 뭐 부인이든 예. 아니면 긍정이든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이 그쪽은 빠져나와야 될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지금 보셔야 될 단계는 자동차 부품 섹터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현대 기아가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차는 적게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더 좋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고 예.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판매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안 주더라도 잘 팔리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인센티브를 덜 받아도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현대차의 위상이 뭐 우리나라 분들은 현대차를 되게 무시하고 외제차를 타시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예. 현대차를 예. 타기 시작하는 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자동차는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게 좀 해소되는 국면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러면 결국엔 현대기아만 갈 거냐 현대기아의 많은 벤더들 아까 얘기했던 뭐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많은 벤더들이 같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서는 현대모비스죠.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좀 뽑아왔고요. 예. 현대모비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2분기의 실적도 생각보다 가이던스보다 그러니까요.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현대기아차가 영업은 잘했지만 사실은 제품 전체 대수는 줄었죠. 사실은 판매 대수는. 그러다 보면 부품은 사실 덜 나갈 수밖에 없고 현대모비스가 뭐 현대차에게 폭리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계로 작용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현대차가 향후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돼서 계속 이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뭐 러시아 문제가 해결돼서 러시아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앞에 물건을 사가는 회사들이 좋아지는데 안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고 결국엔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반영을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제가 주봉 한번 열어놨는데 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이것도 결국엔 엄청난 장기 하락 추세를 뚫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찰나입니다. 이제 찰나인데 여기에서 반등이 얼마나 셀 거냐 아니면 뭐 또 한번 갇힐 거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121선을 돌파해서 이미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꾸 5일선 뭐 11선이 지금 이제 뚫고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또 전고점을 한번 벗겼고 그러면 여기서 당분간은 조정을 받더라도 뭐 22만 원 이하는 안 빠질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잘 움직이다가 또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한 25만 원, 뭐 길게는 한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 증권가에서 이번에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주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회성 요인을 좀 제거하면 그래도 괜찮은 실적이다 이런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3%대 강세고 22만 6,50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또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이 종목 뭐 7월 초만해도 19만 원대였잖아요. 네, 예. 네. 19만 원이었고 사실은 지금도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쌍바닥을 잘 만들고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2분기가 이미 이제 컨센서스는 거의 저점이다. 예. 일회성 비용 감안하면 오히려 좋아진 거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도 세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대감으로도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양매수 붙어주고 있고요. 기관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함께 좀 손을 잡고 최근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2만 6,500원 흐름이고요. 목표가 3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9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